마사지 코리아의 발자취. 고독동 일기. 아날로그와 디지털. 내가 태어났던 세계는 손으로 채널을 돌려야 하는 TV의 시대였다. 심지어 전화도 손가락으로 돌리는 시대였다. 이제는 누르는 시대로 넘어가며 디지털 세상이 본격화되었고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세상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고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초등학생 영어 나부랑이나 가르치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나에게 일개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마사지 손님을 모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와 동시에 모든 세상은 컴퓨터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고 그렇게 10년간을 나는 컴퓨터와 실험하며 디지털 세계에서 살았다. 그렇지만 왜 그런 걸 의지하는가. 10년간 잘 지내던 남편도 갑자기 꼴보기 싫은 때도 있고 괜히 10년 전 나 좋다고 뒤쳐다니던 용이가 보고 싶어질 때도 있다. 어느 날 나는 갑자기 아날로그의 세계가 그리워졌다. 그리고 마사지를 듣고 안락하고 편안했던 컴퓨터의 가상현실 속에서 뛰어나와 현실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냥 세계는 지금에서 보면 되는데 비행기표를 끊고 파리와 뉴욕으로 날아갔다. 거기서 마주한 생생한 세상은 좁은 컴퓨터의 세상과는 무척 달랐다. 그리고 5년간의 방황의 세월이 있었다. 아날로그의 세상은 쉽지 않았다. 막걸리 집도 해보고 통역회사도 다녀보았지만 모두 내게 이해하였다. 다시 마사지를 시작하기로 결심하면서 나는 아직도 디지털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았다. 간판 걸고 하는 마사지를 시작한 것이다. 로드샵이라고 한다. 로드샵은 서울에서 할 수 없다. 세가 워낙 비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려간 곳이 처음에 충주 수안보였고 그 다음이 부산 그리고 그 다음이 다시 수안보 그리고 그 다음이 문경 점촌이었다. 문경 점촌에서 손님들을 맞아보니 간판 보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었고 대개 SNS를 보고 오시는 손님들이었다. 팬데믹으로 손님은 거의 없었고 근처 학원에서 중학생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마사지는 접고 굴삭기를 해야겠다 싶어 굴삭기 학원을 다니기도 했다. 만일 굴삭기 운전에 합격했다면 나는 완전히 디지털 세계를 떠났을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굴삭기는 불합격했고 지게차 시험은 합격했는데 나는 아날로그의 세계에 험난한 과정을 그대로 체험하게 된다. 쿠팡에서는 지속적인 지게차 운전원 모집이 있었는데 다소 냉랭했던 다른 업체와 달리 누구나 합격한다며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가보면 역시 다정한 말투와 안심시키는 지도력을 발휘하며 사람들을 시험장으로 데려간다. 그 시험장은 한겨울에 엄동설안에 그들은 마치 에스키모 주민인 듯 방한복이라도 입었지 지원자들은 그냥 택도 없는 겨울옷을 입었을 뿐 아무런 난방시설도 없는 찬바람 부는 시베리아 벌판이었다. 단지 다른 사람의 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서 서있는 두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으며 문경에서 서울까지 먼 길을 마다하고 찾아왔고는 모두가 합격한다는 것은 사탕 발령에 불과했다. 시험을 치른 후 두어 사람 남겨놓고 모두 돌려보낸다. 한겨울도 문제지만 한여름은 더 고역일 것 같다. 땀표 흘리고 나서 샤워하라고 부석 등의 샤워장도 마련되어 있다. 이런 데서 일할 바에는 차라리 공장에서 마스크 찍어내는 게 100번 편할 것 같다. 뭐하러 힘들게 자격증 얻어서 고생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월급이 공장보다 한 푼이라도 더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나이가 있어서 공장에서조차 받아주질 않는다. 경비직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겨울에 훈훈한 온풍기 맞으며 일한다. 결국 굴삭기나 지게차의 수준 노력은 모두 헛짓거리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문경 점촌에서의 계약기간이 마감될 쯤 나는 서울로 상경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간판 없는 장사를 시작해볼 참이다. 그러니 비싼 월세 내지 않아도 된다. 최대한 작은 빌라 하나를 개조해서 사용할 것이다. 즉 다시 디지털 세계로 귀환한 것이다. 10년 전의 디지털 세상과 10년 후의 디지털 세상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홈페이지로 돌아갔다. 닷컴 세상이었다. 닷컴이 수십억에 거래되기도 했고 코리아닷컴은 50억에 팔렸다. 그런데 이미 나는 홈페이지를 모두 접근 상태였고 다시 만든다 해도 포털사이트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상하게 쓰리 복잡한 방법으로 등록 방법을 변경하더니 등록된 모든 사이트들을 내려버렸다. 과거와 달리 포털은 이제 광고비를 받은 사이트를 노출시켜주니 거기에 등록해도 헌 일이었고 검색하면 바로 떴던 구글에서도 내 홈페이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다시 시작했던 것은 SNS였는데 나는
이것이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열어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홈페이지 세대에 익숙해져 있어 중요성을 몰랐던 것이다. 그냥 심심해서 올리던 영상들이 떡상을했지만 그 영상 보고 오시는 손님들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대개 그분들은 경촌 사람들이 아니었고 인천에서 오시는 분, 서울에서 오시는 분, 대구, 부산에서 등 전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었다. 어쨌든 나는 점촌에서 그나마 몇 안 되는 손님들이 대개 SNS를 보고 아주 멀리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SNS 손님들로 시작해보자 싶어 서울로 향했고 간판 없는 디지털 장사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서울에서의 성공은 놀라웠다. 어디서 보고 오시는지 손님들이 눈밀듯이 몰려들었다. 내 SNS는 이미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안문화 인구 7만 점촌에 짱박혀 빛을 보지 못했다가 서울이라는 물을 만나면서 불만난 물고기가 된 것이었다. 다시 디지털 세상은 열렸다. 찐팬 할게요 하면서 윙크를 날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연예인 누굴 것 같다며 신기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는 그냥 날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연예인 같을 뿐이었다. 상명동 역 도보 10분 거리 고덕동으로 자리를 잡은 데는 이유가 있다. 가진 것 없이 월세를 전전하며 살다가 인생 역전의 기회는 로또도 아니고 경마도 아니었으면 내가 믿을 것이라고는 없는 사람도 단박에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풍수였다. 풍수를 보니 갈만한 곳이 고덕동인데 위치상 딱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너무 외곽이지 않은 것. 요랑진과 고덕동 중에서 고민하다가 발끈발기도 너무 지쳐 그냥 고덕동으로 자리를 잡았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원의 고급 빌라는 딱 간판하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었고 3층 구석에 있어서 독립적인 공장이 부착되는 신기한 건물이었다. 100만원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했는데 가능한 허름한 곳을 그대로 살리는 독특한 인테리어를 연출했다. 처음에 손님이 들어오시면 시커먼 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신다. 보다 저런 벽은 처음보다 싶은 모양이다. 그런데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걸 보면 인테리어가 못했다. 겉을 뜯어내고 그냥 그 위에 유화 작품을 걸었던 것인데 그 벽이 시멘트에 본드가 잔뜩 발라져 있는 기괴한 벽이었다. 만일 그걸 벽지로 바르고 말끔하게 했다면 잘해봐야 빌라 느낌밖에 나지 않을 것이니 반대로 간 것이었다. 예전에 금정역에서 5평짜리 막걸리 집 하면서 식당은 허름해야 제맛이라 생각이 되어 벽지 뜯어내고 거기 신문지를 붙였더니 오시는 손님마다 왜 도배를 하느냐 벽이 왜 그러냐 그러질 않나. 뭐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3천원짜리 닭꼬치 먹으면서 갑질이 대단들 하시던데 그보다 더했던 고덕동의 벽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마 금정역의 노후 인테리어가 좀 어설퍼서 그랬던 모양이니 허름하려면 확실하게 허름해야 할 모양이다. 8월달 들어서면서 점점 손님이 뜸해지더니 주일간 손님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여름이라 뙤약볕 받으면서 먼 길로 오실 손님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라 그때 갑자기 공황장애가 발생했다. 말만 듣던 공황장애를 직접 겪고 나니 이대로 죽나 보다 싶기도 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것이다. 손님이 없어 불안감에 공황장애가 발생했나. 여기보다 월세 비싼 수안보에서도 한 달 내내 손님이 없었을 때도 있었지만 내 팔자라니 하고 생각했지 공황장애는 없었다. 동경에서는 팬데믹으로 1년 내내 손님이 없었던 때도 있지 않았는가. 공황장애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한다. 어두컴컴한 실내에 오래 있다 보면 공황장애 발생한다. 연예인들의 공황장애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외출을 많이 꺼리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햇빛을 더 받고자 이렇게까지 밝히 없는 검정색 가시를 더 줄여서 거의 끈처럼 만들고 마치 레드카펫 밟는 여배우 드레스처럼 등을 웃파버리고 입고 한여름 땡크다를 돌아다녔더니 공황장애가 좀 찾아들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공황장애에 걸렸던 이유는 잘못된 곳에 들어왔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강남 일기에서 계속됩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특히 마사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수입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에 시달려야 한다. 월급 따박따박 받는 직장인이 부러워지게 된다. 그래, 직장도 가지고 마사지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원래 사주의 직장운이 없는 것은 알고 있다. 사주용어로 공망이라 한다. 워크넷에 수백 군데 이력서를 냈는데 면접 보자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직업소개서를 찾았더니 한 호텔 주방장 자리를 안내해 준다. 면접을 보러 간 곳은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1층 뷔페였다. 5성급 호텔 주방장이라면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6개월만 세척실에서 일해주면 주방장이 되고 월급이 300만 원이 된단다. 면접 주방장님은 친절하고 자상해 보였고
나를 믿고 후회했을 듯한 모습이었고 구세주처럼 보였다. 알고 보니 속이 시커먼 소시오패스였다. 그 호텔의 세차판에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두 사람이 필요한데 한 사람밖에 없는지라 일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쓰레기꾼으로 쓸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사탕발림을 그럭싸하게 입혀 6개월 후에는 도망에서 일하고 1년 후에는 주방장이 되니 어쩌니 꼬드긴 다음에 평생 쓰레기꾼으로 써먹을 예정이었던 것이다. 전날부터 쓰레기장을 안내하길래 거기 쓰레기장 부치함한테 살살 캐물어 보니 여기서 주방으로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으며 월급 인상도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직업 속에서의 항의 전화를 하였고 주방장이 다시 전화가 왔다. 곧 퇴사할 사람이 있으니 조금만 일해달라. 벌칙을 믿고 있으니 좋은 자리를 개정해 주겠다. 그 주방장은 하는 말이 다 밑바닥부터 올라온 것이고 자기도 다 거친 과정이니 일하다 보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란다. 내가 하는 일은 세척반에서 설거지한 접시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손이 바쁜 일이었고 아침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는 일이었다. 아이고 끌려가서 욕 잔뜩 먹었어. 여기 꾹 다물고 있어. 그러더라고. 이 비들이 불화를 치는 것이 분명한데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사이도 없이 나는 그냥 발이 묶어버렸고 한심한 처지에 어깨가 주춤해졌다.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썩는 건가? 내가 나이 50 중반이 넘어 머리는 허여져가지고 여기서 쓰레기 치우려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말인가? 식당 밥은 호텔이니만큼 먹음직스러웠다. 왕년에 호텔 알바하다가 빅카트에서 좋은 자리에 배정된 적도 있었는데 발로 걷어차고 나온 게 나였다.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와서 쓰레기나 치우게 됐으니 사람이 나이 먹고 돈 없으면 장사가 없다 싶다. 그렇게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발목까지 오는 긴 세차박 장화를 짓고 쓰레기장 극장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식당 설거지 담당 아줌마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다. 여기 저녁에는 몇 시까지 하나요? 저녁 7시 반에는 문을 닫으니까 그 전에 오셔야 돼요. 이번에 세차판에 새로 오신 분이세요? 네. 근데 너무너무 멋진 분이시네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멋진 분도 아니고 너무너무 멋진 분이라니. 그렇다고 그녀는 내가 평소에 별로 자신 없었던 오른쪽 얼굴을 보고 있었고 흰머리는 곱슬고 한두만 미래에 낙담하고 있는 와중에 도대체 뭘 보고 너무너무 멋있다는 건지 납득이까지 하는 감사의 대답도 못하고 그냥 어이가 없어서 말문 닫아버렸다. 하긴 흰머리가 덩치큰 60대 식당 이모한테는 오히려 득점 요소가 될 수 있겠으니 너무너무 멋진 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 너무너무 멋지다는 게 소문이 났는지 나한테 관심 갖는 식당 이모는 그분 한 분이 아니었고 내가 식당에 올 때마다 벌떡 떠시면서 이것저것 먹으라고 챙겨주는 이모가 또 한 분 계셨는데 아마 그분도 나를 너무너무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세차반 일은 그냥 좀 힘들긴 해도 버틴만 했다. 쓰레기장은 거의 선배가 도맡아 있고 6년째 일하고 있다는 그분은 그것이 천직인 듯 자기 자리 뺏길까봐 내가 손대는 걸 싫어했다. 보름 일하고 나서 처음에 사탕발림하던 그 주방장이 갑자기 갑질을 하길래 바로 잡혔었다. 그리고 그들의 계략은 그렇게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직도 그 집은 사람을 못 구해서 고생이란다. 직장이 공망이면 절대로 직장에 관심 두지 말라. 제 아무리 당신이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더라도 쓰레기나 치우면 잘 대접받는 것이다. 사실 내 짐작은 가대망상이고 그분들의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낙하산도 아니고 처음부터 대접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쓰레기는 말단이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저 멋진 하얀 주방장 모자를 쓰게 될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가 원했던 것은 마사지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투잡자리를 알아보려던 것이었으며 마사지는 부업이 아니라 메인이 되어야 했다. 그 호텔의 근무 시간이 엄청 뛰어서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했던 것이다. 직업 소개서를 가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내 나이에 할 만한 그럴듯한 직업이 하나 있다. 경비직이다. 아파트 경비직은 못할 것 같고 건물 경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월 230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내가 욕심냈던 직종은 호텔 데스크였다. 월 330만 원 준단다. 그런데 운전면허가 있어야 된단다. 예전에 운전면허 그런데 차도 없지만 서울 살면 도대체 차 쓸 일이 없다. 짜증나서 갱신 포기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후회 막심하다. 공정에서 불사기 시험을 치고 나니 운전면허도 있어야 한단다. 그래서 일주일 공부해서 2만 원을 내고 실기시험을 적고 합격했다. 그런데 그만 실기시험을 놓치고 나니 유통기한이 지나 다시 필기시험을 쳐야 한다.
일주일간 또 커피 마시면서 벼락치기에서 합격했고 이제 실기시험을 쳐야 하는데 학원비가 한 80만원 등이 부담스럽다. 검색했더니 실내운전면허 시험장에 있는데 50만원이던데 전화 합격 어쩌고. 그래서 거기 등록해서 배웠더니 영 쉽지 않다. 첫날 안전벨트도 안 매서 실격. 결국 세 번째 치고 나서 보기.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어려운 코스들이 많이 늘었다. 실내운전 가지고는 어림없다. 결국 남은 건 경비직. 원래 사주에 직장운이 없다. 그 직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괴롭힘 당하다가 잘린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직장생활 하고 있었지도 모르는 일이며 마사지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다 운명이며 타고난 것이다. 12만원 주고 경비교육에 이수한 뒤에 찾아간 곳은 가로동의 한 정보통신회사 건물이었는데 번뜩 듣다. 여기서 일하면 부잣집 머슴살이 쌀방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데 경비실 대뚝딱지 많은 데다가 바로 입구 옆에 보란 듯이 노출되어 있어 좀 쪽팔릴 것 같기는 하다. 혹시라도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라니 하면 되게 피곤할 것 같다. 사실 경비 교육 중에 인사의 중요성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러지 말라는 것도. 혹시 저 닥정 안에 에어컨도 안 나와서 자기 돈으로 설치했더니 전기세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읽었었다. 월급은 210만원. 지하 2층에 경비팀장을 만나보니 사람 털털하고 괜찮다. 꼭창 만나면 골치 아프다. 거길 근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5시간을 잔단다. 잠 걱정은 안 해도 될 듯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중 전화가 왔는데 출근 시간은 다시 전화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실은 말이 없고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 소개서에서는 웬만하면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말란다. 그런 와중에 다른 데서 또 면접 요청이 들어왔다. 강남의 한 잡지사 빌딩인데 팀장이 나를 보더니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신다. 완전 부담스럽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목소리에 힘이 잔뜩 든 게 무슨 대통령 국정한 것도. 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잘 한다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진짜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지만 참았다. 앞으로 20년간의 풍수는 강북보다 강남이라 했다. 가로등에 왠지 끌리지만 이렇게 된 이상 강남이 먼저다. 그리고 나서 병원 가서 종합검진 받아오라고 해서 피 뽑고 있는데 가로등에서 전화가 온다. 이미 결정난 후라 어쩔 수 없다. 사실 아직 근무 시작한 거 아니니 반복해도 된다.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때 나는 그냥 선착순을 따른다.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주에 맡기는 것이다. 아니 내가 연락한다고 했잖유. 죄송합니다. 연락이 없으셔서. 그리고 하여튼 알겠슈. 뚝. 사실 마음은 가로등에 있다. 문자를 넣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인상이 너무 좋아서 꼭 같이 근무해보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한번 연락주시면 제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 별 쓸데없는 이런 미친 문자 보내놓은 놈도 다 있구나 생각할 것이고 설마 나한테 술 한잔 사주라고 연락할 리도 만만하겠지만 진심이었다. 정말 연락해주면 없는 놈 쪽에서 밥 한 끼 살 생각이었다. 강남 근무가 시작되었는데 이런 편했다. 무엇보다도 경비실이 크고 책상도 입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덜 쪽팔릴 것 같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팀장이 목에 너무 힘주고 있다. 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그런 스타일이다. 군 출신이라다. 목에 샘말뚝 박아놨는지 욕성 새소리가 나는데 뚱뚱 무지하게 잡는다. 가로등 팀장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지금 가로등에 있었다면 팀장하고 지하실에서 야상 입고 앉아서 막걸리에 족발하는 듣고 있을 텐데 내가 군대 다시 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새소리 들으면서 식은땀 흘려야 되냐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남으로 오게 되었지? 자책이 될 수밖에 없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 기분이랄 것. 결국은 그거였다. 풍수. 미신의 사과 옆에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은 것이다. 풍수가 미신은 아니지만 신비한 현상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깨닫기에 아직 정신은 덜 차렸다. 어차피 세상의 모든 힘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돌아가니 조건만 책임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병무장에 피팅하는 것도 내 스타일은 아니다. 나는 어리석게도 강제로 종교에 몸담는 바람에 이왕치사 이렇게 된 거 모든 것을 목사였던 엄마에게 맡겼고 내 모든 재산은 그로 인해 공중분해되었다. 이제 교회와 천국의 약속은 모두 소각했지만 그 신념이 풍수와 역학으로 옮겨갔다. 풍수와 사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다면 그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가로등은 우리 남쪽에서 흐르니 배운 바에 의하면 향후 20년간 운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 강남으로 가야 한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어느 대표다고 같은 풍수가가 한마을 철석같이 믿고 거스르기가 무섭다. 천국의 유혹과 뭐가 다른지 허난 경비직은 첫날부터 삐걱댔다. 어찌된 일인지 눈을 떠보니 벌써 30분 늦을 것 같다. 황급히 단톡방에 첫날부터 늦어 죄송합니다. 알람 세팅을 잘못했던 것 같다 등등 넣었더니 왜 단톡방에 그런 걸 넣느냐면 지랄이시다. 단톡방은 구매용이라나 문자로 하거나 전화로 가는데 좀 그럴 수도 있지. 되게 딱딱거리는 게 일병 때 침팡아 하신 때 대피되고 있다. 다 잘 만큼 잡니다. 수면 시간은 얼마나 드냐니까 얼버무리는 게 이것도 좀 미심쩍더니 하루 잡으니까 통발부터 수면 시간이 4시간인데 그 4시간을 2시간씩 나눠서 잔다며 2시간 자고 교대, 2시간 자고 교대다. 안 자고 말지 이거 고문이다. 원래 올빼미 체질이라 야간 근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해보니까 집에서 놀면서 밤새는 거하고 영 다르다. 원래 사람이 청개구리인지라 일찍 자야지 하면 눈으로 새는데 못 자게 하니까 되게 졸립다. 그만두고 싶어도 팔랑마비도 아니고 좀 끈기 있게 버텨보려는 게 자신이 없다. 마침 사건이 하나 터졌다. 경비실에서 맡은 등기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팀장은 집요하게 나에게 책임 추궁을 했고 그 추궁은 3시간이나 이어졌다.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막중한 책임을 맡고 싶지 않고요. 누구 책임 소재인지 분명히 가릴 수도 없는데 근무 자체가 어쩌면 있는 것 같네요. 결국 그 등기는 찾았고 내 책임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가 끝난 후 팀장은 나를 불러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해보란다. 그러더니 은근히 열심히 해보라는 듯이 말을 하길래 못 얘기는 척 그냥 수긍을 받기는 했다. 그냥 그만둘까 그랬나 했지만 일단 수긍을 했고 근무는 이어졌다. 다음날 팀장은 점심 식사 후 나를 찾아봐 2시간 동안 잔소리를 이어갔다. 네가 그래서 그랬고 네가 그래서 그런 거고 네가 그러니까 그랬고 와씨 뭐냐 이거. 네 알았으니까 그만 올라가 보세요. 이것도 내 일이야. 결국 그만두기로 합의하고 끝냈다. 그리고 다시 다짐했었지. 그래 난 마사지가 천직이야. 디지털에 몰입하자 아날로그의 세계에는 답이 없다. 열심히 마감이 설치되었는데 그때 그것이 부서졌다. 어차피 경비직도 야근하는데 얼마나 편히 살자고 열심히 되는 거 좀 고생하죠. 그런데 갑자기 점점 잘되기 시작하더니 상일동을 떠날 때쯤에는 목돈이 만들어진 것이다. 만일 가로등에 취업했었다면 거기서 잠시 꺼자고 200만원 받으면서 편안하게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으니 하지만 그 꼽창 팀장 만난 게 행운이었던 셈이다. 그러니 모든 것은 순리에 맡기는 것이 맞았던 셈이다. 처음에 고덕동 빌라에 입주하고 일주일 지났을 때였다. 베란다에는 버려진 방충망이 하나 덩그러니 모여져 있길래 보니까 나사가 나빠지고 얼렁거린다. 방충망을 새로 갈면서 빼놓은 방충망을 버리지 않고 복도에 방치했던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버렸는데 주인 부부가 오더니 여기 방충망이 있던 거 왜 버렸냐다. 그거 팔면 돈 되는 거란다. 아니 이분들이 박스 주워서 집 샀나. 지금 뭐 하자는 건지. 그러더니 나갈 때까지 잊을만하면 방충망 어쩌고 하더니 나중에는 잊지도 않은 베란다의 방충망을 내가 싹 다 버렸단다. 뒤집어 씌워서 보증금 깎아 먹으려는 심산인가 보다. 한 번은 전기가 안 들어가 주인을 불렀더니 안전기를 안 달아서 그런 거라며 레일 조명도 의심스럽고 레일 한 칸마다 총 6개의 안전기를 달고 전화를 달란다. 아예 그냥 못 고쳐준다고 배째를 하나 귀엽게 봐주겠다. 다행히 멀티탭이 의심스러워 교체했더니 전기는 정상 작동되었다. 검색해보니 멀티탭은 먼지 안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엎어놓고 쓰고 오래된 멀티탭 방치하면 안 된단다. 상일동역 고덕동은 어차피 오래 있지 않을 예정이었다. 인천 고객을 잡으려면 너무 외곽이기도 했고 너무 작아서 살짝 큰 공간이 필요하기는 했다. 그렇다고 아주 넓은 공간을 꿈꿨던 것도 아니었다. 수안보에 있었을 때 원없이 넓은 공간을 써보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살짝 넓은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부끄럽게 수업을 한 5명 받았었는데 배대급 복차 공간 활용이 어렵다. 실내가 너무 작아서 싱크대를 모두 철거하고 베란다로 옮겼는데 베란다에서는 겨울에 수도가 얼면 한 두 달 정도는 취사를 포기해야 했다. 다행히 그 동네에는 6,000원짜리 뷔페가 있어 한두 끼는 해결할 수 있고 나머지는 과일로 때웠다. 수도가 얼지 않더라도
베란다 주방은 질린다. 여름에 폭염, 한겨울에 폭한을 견뎌야 하니 앞에 먹기가 싫어진다. 그 베란다도 너무 좁아 엉덩이 움직이기가 마냥 수월하지가 않다. 청소 좀 할라치면 발레하듯이 종종 걸음해야 된다. 베란다 주방은 생각보다 위험하다. 한 번은 자다가 새벽 2시에 누가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 소방관이 대문을 발로 쳐고 들어왔던 것인데 잠옷에는 박살나 있었다. 베란다에 들어가 보니 밥을 후라이팬에 올려놓고 들어왔다가 깜빡하고 그냥 잠을 잤던 것이다. 베란다에 있으니 뭐가 타도 냄새가 안 나고 앞에 그때 전기레인지 타이머가 고장나 밥이 새까맣게 탔다.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소방관이 왔었는데 잠옷에 수리공님이 하시는 말씀이 문짝이 부서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고 그분들은 문짝은 박살이 나도 보상해주지 않는단다. 상일동에서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쯤 슬슬 이사를 갈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과 소송이 붙었고 어휘 앞에도 소송 모두 패했다. 장마철이 되니 비가 샌다. 고쳐달라고 해도 말이 없다. 장마철이니 이사갈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내가 고쳐주겠으니 시멘트만 사가지고 오래 하겠다. 대야하고 옥선하고 빨간 장갑도 하나 사오라고 했다. 주인이 하는 말이 그냥 장갑도 되는데 왜 빨간 장갑이냐다. 빨간 장갑이 200원 더 비싸다. 진짜 더러워서 여기 튀어나오는 걸 참았다. 짠돌이가 어쩐 일로 밥을 사주겠다며 그 동네에서 제일 저렴한 7천원 생선구이 집으로 데려가더니 막걸리도 한잔 하시겠는데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완벽한 데가 있네. 여러 번 해본 듯하다. 술 한번 사주고 땜빵 하려고 사람들인 것이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는데 옆에서 시멘트에 불 섞어지고 내가 바르고 해서 5년간 아래층까지 다 새도 대책 없었다는 그 집은 순식간에 용됐다. 관리인 딸에게 감사의 문제가 없고 그 집 내역을 알게 됐다. 그거 우리 영감님이 고쳤다는데 뭔 소리야. 수리비는 됐고 싱크대 하나 구멍나서 버린 게 있으니 통치자 했더니 돈 10만원이 아까운지 옆에서 시멘트 물 붓고 있었는데 자기가 붙였단다. 결심해서 월세를 안 냈더니 방패람에 명도 소송을 걸어갔다. 집 붙여준 건 그냥 붙여준 거니 안 먹힐 수도 있을 것 같고 습관 소음을 부지삼아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질 것 같으니까 돈을 써는지 어이없게도 소송은 못 입회했다. 벽 한 귀퉁이가 나무 벽에 벽지 발라놓은 것이다. 낮에는 하품하는 소리, 밤에는 코 굽는 소리까지 다 들린다. 문자 내역, 사진 등등 내가 너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집단에는 머리 좀 썼다는 게 내가 화재를 일으켜 옆집 명품 옷을 띄웠다며 주민들 탄원서까지 받아 제출했다. 그리고 화재 증명원을 제출했는데 그 화재 증명원에는 그들이 거짓말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자기 무덤을 판 것이다.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증거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제출한 이 화재 증명원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대번 알 수가 있는데요. 소실 면적 0, 소실된 물건 없음, 그런 면적 없음, 훼손 후라이팬 1개. 밥하다 후라이팬 하나 태운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무슨 제가 화재를 일으키고 옆집 명품 옷을 태웁니까? 어떻게 신성한 법정에서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 진술로 법정을 모독합니까? 법정 모독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깨끗하게 패했다. 원래 공망년이나 공망일에는 소송하면 진다고 했지만 나는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희망을 걸었었다. 그들은 법정에서 위증을 한 사람들이며 위증은 범죄입니다. 더 이상의 증거를 받지 말아주실 것이며 저 또한 더 이상의 증거에 답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자를 발송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나 어쨌다나 하면서 증거도 없고 상대하기도 찌질한 진정서를 계속 제출해왔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형사소송에서만 통하는 말인 줄 알았다. 민사소송에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진술충, 나는 지금 진술충에 대운 중반에 들어있다. 진술과 술이 충하면 돈이 쏟아진다고 한다. 진술충 대운이 시작된 뒤로 주변 사람들과 싸우면 항상 손님이 늘고 돈이 들어왔다. 소송이 시작된 지 6개월 정도 동안에 손님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니 소송이 적어도 진 게 아닌 셈이다. 어쨌든 그래서 부랴부랴 한 달 이내에 이사를 가야 했는데 이사 준비로 한 달이면 넉넉한 기간이 아니다. 그냥 집만 간다면 모르겠지만 인테리어도 한 보름 이상 해야 한다. 내가 가진 돈은 8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다. 이번에는 남의 집 살지 말고 구딱지만한 집이라도 내 집을 가져보자 싶었다.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을 아무리 뒤져봐도 9천만 원이 최저가였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이나 도면상으로 보면 그 최저가 오피스에도 어찌나 구딱지만한지 그래도 두 개가 들어갈지 의문이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월세를 잡아야 했는데 이번 만큼은 좀 더 중형으로 와야 했다. 상일동역은 너무 치우쳐 있다. 강서구나 인천에서 오기는 버겁다.
한 번 오신 분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영등포나 노량진 쪽으로 잡을까 싶지만 물이 붉은 곳이 아니라 풍수에는 확신이 서지 않는 듯 강남? 너무 센데 한번 풍수에 올인해볼까? 감사합니다. 이후 이야기는 강남일기에서 확인해주세요.